자, 보세요. 그러다 여기서 사고 났습니다. 네, 캠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. 이게 바이크 번들인데 이게 근데 좀 불안하긴 해요. 이게 좀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인스타 360이라면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흔들려도 불안해도 잘 찍힙니다. 오랜만에 나오네요. 와, 좋아 좋아. 출발. 와, 너무 시원하다. 어후. 360이 자이로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고프로보다는 뭔가 그런 영상이 다이나믹함이 좀 없어요. 왜냐하면 수평을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뭐 라이더가 뭐 코너를 타고 누워도 그냥 영상은 수평이고 뭐 등장 인물만 이렇게 막 놓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이크 흔들고 있거든요. 영상은 아마 수평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. 그쵸? 그런데 인스타360은 편집을 잘하면 상관없습니다. 훨씬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편집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네, 근데 뭐 인스타는 딱히 뭐 편집이라 게 줌 뭐 그냥 뭐 별거 없어요. 해보면 아실 거예요. 별거 없어요. 그냥 구도, 각도만 잡아주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본인 센스죠. 여기서 어떻게 화면을 비출 것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좋아 좋아. 출발. 야, 너무 좋다 오늘 진짜 날씨. 개인적으로 이 바이크 번들보다는 그거 뭐지? 뭐 이렇게 클램프 타입인가?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짝퉁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저건 좀 너무 불안해. 이게 가격이 60만원인데 유행하다가 날아가면 그냥 출발. 뭐 땡겨볼까? 그리고 이제 이 인스타360 이게 자이로 센서 때문에 코너 같은 영상을 만들어도 싱싱하단 말이에요. 제가 한번 그거 재밌게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이 영상을 재밌게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자, 보세요. 캠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? 덜렁덜렁해서 엄청 흔들립니다. 근데도 잘 찍혀요. 맞아. 인스타360이 뭐가 좋냐? 이거 제 옛날 자료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이 캠으로 항상 촬영하고 다닐 때 이렇게 막 옆으로 막 돌아봤어요. 찍어주려고, 이렇게 찍어주려고. 그러다 여기서 사고 났습니다. 아이고. 근데 인스타360은 그럴 필요가 없죠. 일단 주행을 하고 집에 와서 확인하면 됩니다. 화면을 돌려서. 저 지금 가속하는 거 아니에요. 아, 네. 이게 인스타360이 광학렌즈라서 이 뒤로 가는 화면이 엄청나게 빠르게 보인단 말이에요. 지금 속도 그렇게 빠른 거 아닙니다. 너 봐, 지금 차도 못 쫓아가고 있어요. 막 이런 주행 영상 보시고 또 막 과속한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간혹가다.
그래서 라이더 유튜버들이 다 속도 따봉! 어 인사하겠어. 아 이럴 때 기분 좋아요. 뭐 얘기했지? 정신이 없네 이거. 영상 깔끔하죠? 이게 인스타 360의 장점입니다. 이게 만약에 고프로였잖아요? 고프로면 보통 고프로 달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캠 두 개 사용한단 말이에요. 여기다가 하나 달던가? 또 미러에 달던가. 그래서 하나는 내 화면을 찍고 하나는 또 이렇게 나의 정말 뭐 제대로 된 그러니까 나의 1인칭 시점 뭐 이런 걸 찍어요.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이 각도를 정말 잘 맞춰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? 가다가 간혹 이렇게 숙일 때도 있어.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기껏 주행 열심히 했는데 계기판만 찍고 있는다던가 엄한 데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. 뭔가 나는 이렇게 나만의 이런 각도를 좀 제대로 최적화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한번 각도 틀어지면 찍어놓고도 좀 짜증날 때가 있죠.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건가 잘 찍히는 건가 막 그런 불안한 심리감도 생겨요. 근데 인사 360은 그냥 달고 주행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 뭐 수평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수평 상관없습니다. 뭐 뒤집어도 되고 옆으로 돌려도 되고 영상이 360도이기 때문에 알아서 수평이 맞춰집니다.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높낮이. 높낮이가 중요해요. 왜냐면 이게 광화렌즈라서 가운데가 이렇게 모여서 보이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낮거나 높으면 조금 안 좋습니다. 뭔가 실사 같지가 않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인사 360에 최적화된 이 거리 최대한 2-3m 2-3m까지는 그나마 좀 선명하게 찍혀요.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. 지금 이 배경이 깔끔해 보이죠? 근데 이걸 확대하면 깔끔한 화면이 아니에요. 지금 나의 요 화면만 한 2-3m 내에만 깔끔한 거고 나머지 풍경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냥 깔끔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. 그냥 확대하면 화질이 깨집니다. 딱 그 사이즈로 봐야지 깔끔해 보여요.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액션캠이에요. 액션캠 가까이서 찍어야 돼요. 가까이. 근데 고프로 같은 경우는 막 4K 이상으로 지원되는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 그리고 막 60프레임? 막 120프레임 지원된단 말이죠. 화질은 진짜 고프로가 압도적이에요. 근데 단점은 내가 제대로 잘 찍어야 되는 거. 내가 그 각도, 구도를 잘 설정해야 되고 잘 찍어야 되죠. 어떻게든 그래야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. 네,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이런 주행 영상이나 나의 영상을 담으려면 두 개가 필요하죠. 가격이 두 배입니다.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진짜 정말 고퀄로 영상을 담고 싶다. 생생하게. 그러면 고프로 두 개 혹은 세 개 사시면 돼요. 하나 나 찍고 하나 주행하면 찍고 또 하나 1인칭 내가 들고 다니고 고프로 세 개 있으면 됩니다. 그런데 인사 360은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찍은 영상으로 인코딩을 여러 개 하면 됩니다. 구도를 각자 다르게 따서 그렇게 따로 만든 파일을 편집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죠. 이런 식으로 속았죠? 네, 인사 360은 편집만 하면 무궁무진합니다. 저 아까 가속한 거 아니에요.